마스터 볼륨을 쭉 올려주시겠어요? 1 더하기 4 이런 건 모르는데 그래도 가수라 이런 것도 1 더하기 4를 왜 몰라요? 뭐야? 저도 초등교육을 안 했어요. 5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너무 힘들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들려드릴게요.
원래 공연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노천극장 같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 너 나오는 줄 알았어? 나와서 화분을 주는 줄 알고 되게 기분 좋았어.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죠?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아, 이 코로나가 드디어 약간 끝난 것 같고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죠? 그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바쁘시네. 왜 인연이 안 좋아요? 아니요. 지금 이게 크게 하는데 이게 네. 잘 안 되네요. 해봐야죠. 네. 네. 여러분, 저희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라는 노래였습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는요. 저희가 얼마 전에 신곡이 나왔어요. 소리만 지르지 말고 제목 뭔지 아는 사람. 네, 팡팡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노래는 라이브를 많이 들려드린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조금 애들이 뭐랄까요 농익지 않고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마다 설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마음에 드신다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승승승 하셨죠? 그러면 다 같이 팡팡에 들려드릴게요.
쌍팔레가 야외에서 부르니까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 노래에서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 비웃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팀 아니에요? 맞는데 어디 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거리를 두고 싶네요. 너무 자만하는 느낌이었어. 네. 여러분 노래 어땠나요? 제가 한 번 더 드릴 계획이 있으실까요? 좋은 계획 좋으세요. 약간 팡파리도 업이 좀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또 초대받기 팀으로 한번 불러봐야겠죠. 이거는 저희가 힌트를 드리지 않고 한번 마이크를 바로 넘겨볼게요. Give me a 제일 중요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약간 욕 들린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상륙했어요? 그건 아니죠? 생활하다 놀랐다 놀랐던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 그래요. 여섯 시간 기다렸어요? 잘했어요. 대동생! 깔끔한데? 멋있어요. 좋아요. 멘트가 점점 늘어. 저희가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수들이 마지막 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러분께서 저희를 원한다면 그것도 모니터 미니리고 부여를 해. 네, 하고 가야죠. 자, 여러분 아무튼 이 노래 여러분과 저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 파리파리 들려드릴게요. 끝을 가고 널 남녀비를 가고
Thank you.
이렇게 다른 글자를 보니까 다 다른 다섯 분들이신 것 같아요. 되게 착하게 당하는 분들인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기자님이 나오신 건가요? 아니 카메라가 취미 네? 취미 아니세요? 네? 다코동이에요. 아 다코동이 뭐냐면 여러분 저희 스팀클럽이라고 하면 동호회예요. 동호회. 저희를 좋아하는 동호회가 있어요. 아 너무 착해요. 아니 왜 그렇게 쑥스럽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아니 동자가 붙으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다코동이 저희 다비치 코드가 저희 이제 동호회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비치 코드 동호회 다코동인데요. 어떻게 팬클럽 뭐 회원 뭐 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오늘 공연을 보고 다비치를 좋아하게 됐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도 다코동이에요. 절차가 없고 이제 마음속으로 아 나 이제부터 다코동이야. 그럼 다코동이에요. 다코동이에요? 다코동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한다고? 다코동이에요 뭔가? 오케이. 뭐 찍으신다. 찍으신다. 다코동. 오늘 좋은 추억이 되시겠네요. 어떻게 다코동 하실 분? 감사합니다. 그래 공짜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비치가 별로다, 지겹다. 아, 얘네 별로다. 네, 그냥 마음속으로 탈퇴하시면 돼요.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탈퇴와 가입이 자유로운 다코동. 네, 그래서 우리 그러면 다코동 여러분만 계신 거네요, 지금. 네. 우리 고용 같다. 저희가 좀 마음 편하게 오그라들지나 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사실 좀 살랑살랑한 노래라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듣기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두사랑이라는 저희 노래인데 여기서 살짝 얘기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사랑 들려드릴게요. 그런 마음이라 생각해.